요즘 자전공에 조금 안타까운 소식들이 많습니다. 5일타 교환하고 엔진이 멈춰가지고 엔진을 해주는 경우가 많거든요. 일반 카센터에서 엔진을 교환하고 그 다음날 엔진 사망한 사례입니다. 이게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걸려 있고요. 그리고 이전에 엔진을 해먹으신 분이 있거든요. 그분이 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아닙니다. 육각 볼트가 포장지에 뜯었을 때 새로운 육각 볼트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그냥 기존의 걸 조립을 했는데 3, 4일 뒤에 엔진이 퍼졌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항상 여기 보시면은 저도 당했습니다. 한달 전에 5일타 꼭 확인하라고 써놨거든요. 꼭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2만 원 벌려다가 500만 원 나가는 겁니다. 일단 5일타 한번 개봉해 보겠습니다. 아랫엔진도 간혹 가다 그런다고 하는데 구멍이 이렇게 돼서 잘안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례가 좀 적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5일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카포스 거고 하나는 순정품입니다. 순정품부터 먼저 개봉해 보겠습니다. 포장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 위에 있었고요. 이거 일단 빼보고요. 캡 빼고요. 필터 빼고, 그 안에 가스켓이랑 와셔 있습니다. 카포스 거 개봉해 보겠습니다. 똑같이 위에 이렇게 있고요. 이것도 한번 빼보겠습니다. 이거 빼고요. 위에 5일타 빼보겠습니다. 5일타 뺐고요. 그 안에 비슷하게 똑같이 가스켓이랑 와셔 있습니다. 그리고 규정 토크도 써 있고요. 근데 이두 제품에 틀린 점이 있어요. 요 내경이 차이가 있습니다. 비교가 되실 건지 모르겠는데 요게 순정품, 요게 카포스거든요. 카포스 거는 26.3 정도 나옵니다. 현대 거는 25.8 정도 나오네요. 동일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거를 한번 넣어볼게요. 한번 들어갔고요. 두 번. 아, 요렇게. 요렇게 그냥 강제로 넣습니다. 여기 이렇게 넣으면 중간에 이렇게 걸리거든요. 요렇게 걸린 걸 모르고 그대로 조립을 하셔서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게 좀안 빠져요. 그리고 제가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막 흔들어서 걸리게 한 상태에서 손으로 좀 눌러서 더 걸리게 했거든요. 그 상태에서 흔들면은 아예 안 빠집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데 안 보시면은 엔진 해먹을 수 있으니까는요. 항상 이 안에 보시고요. 부품 만드시는 분, 그리고 현대 부품 만드시는 분, 카포스 부품 만드시는 분, 이 안에 넣어주시던가 해서 포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손으로 한번 살짝 넣어보겠습니다. 유통 과정에서 막 흔들리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지금 살짝 넣었어요. 어떤 상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역시나 100% 걸렸습니다. 그리고 흔들어도 안 빠집니다. 그분 말이 맞아요. 필터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안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엔진이 가다 시동이 꺼져서 시동도 안 걸리고 해서 가까운 데 가서 점검해 보니까 이렇게 돼가지고 엔진 문을 물어줬다고 합니다. 지금 이런 케이스가 진짜 많아요, 지금이요. 엔진을 바꾸고 나서 점검을 안 하셔가지고 이런 경우가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죠? 신형 타임메이트 있는 타입 있잖아요. 소렌토, 올류 카니발, 그리고 제네시스 디젤 같은 것도 2.2 엔진이 똑같은 거 들어가 있거든요. 필터 공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파트 번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소렌토 신형, 그리고 더뉴 산타페, 카니발, 더 올류 제네시스 디젤 다 똑같습니다. 이 상태에서 조립을 해버리시면은 100% 그 다음날 아니면은 3, 4일 뒤에 엔진 퍼져서 들어옵니다. 예전에 가게 앞에 잉어 보여줬는데요. 오늘은 민물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비가 왔을 때는 올라왔다가 비가 끝이면 내려가거든요. 저쪽에 한 마리를 제가 봤어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도망갔으면 안 되는데. 좀만 있어보세요.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있는 거 보고서 장갑 준비했고요. 통도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잡은 다음에 뭐 먹거나 그런 건 아니고요. 바로 놔둘 겁니다. 잠깐만. 요것 좀만 따줄래, 한 번만? 요것만, 뚜껑만 따줘. 벌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잠깐만. 아까 요쪽에 한 마리 있었거든요? 그게 얘인지 모르겠어요. 아까 가만히 앉아 있었는데. 어, 잠깐만. 놓쳤다, 아이씨. 아까 여기 한 마리 있으면 도망갔어. 아. 지금 한 11시고요. 나와서 지금 고기, 아, 고기가 아니라 개, 어우, 미안하게. 한 5마리 잡았는데 2마리 도망갔어요. 계속 한번 잡아보고 놔두겠습니다. 저 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한번 도망가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올라오고 있어요, 올라오고. 저렇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물이 세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네들이 약한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잡았습니다, 네. 잡았습니다, 네. 후레쉬! 비춰주세요, 후레쉬. 어, 저 거품은다. 이만큼 잡았어요, 네. 다시 놔주겠습니다. 이제까지 온비 중에 역대급입니다. 와. 2010년식 뉴카렌스 차량입니다. LPG 차량이고요. 키로수는 22만 타셨습니다. 비가 오거나 장마철을 되면은 물 웅덩이 지나가게 되면은 핸들도 무겁고 제네다 경고등이 들어온다고 믿고 하셨습니다. 좀 겁난다고 무섭다고 좀 수리해달라고 말씀하셨고요. 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테스트할 건데요. 물이 유입이 되게 되면 벨트가 슬립을 해요. 한번 물 살짝 줘볼게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그 작업을 어떻게 할 거냐면은 워터프루프 포함해서 벨트 세트, 텐션, 아이들까지 다 교환할 거고요. 제너레이터도 같이 교환할 겁니다. 물 한번 줘보겠습니다. 어, 슬립을 안 하네. 슬립해야 되는데. 슬립을 안 하네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벨트가 슬립해서 순간적으로 발전기 불이 들어오고 하는 거거든요. 아, 일단은 지금 현상은 안 나타나는데, 그래, 현상 나타나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제가 작업한 건 아니고요. 다른 분이 작업을 하신 건데, 뉴카렌스 비가 많이 오면 핸들이 안 움직여서 무섭다는 고객님 때문에 작업을 한 겁니다.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작업한 거 아닙니다. 여기에다 이제 물을 불 거예요. 비 와서 웅덩이에 물 들어간 것처럼. 보이시나요? 이런 식으로 안 돌아가서. 그래서 작업을 이렇게 교환하셨거든요. 저 같은 경우에는 발전기도 추가로 교환하실 거예요. 지금 키로수가 22만 탔었기 때문에 발전기까지 같이 교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이어는 탈착했고요. 겉에 옆에 커버 16을 세게 풀고 안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댐퍼 풀리가 나빠서 그런 건지 지금 육안상 뭐 댐퍼 풀리는 뭐 크게 나빠 보이지는 않거든요. 작업은 워터펌프 바깥에 거랑 댐퍼 풀리 그리고 아이드 풀리랑 발전기까지 교환을 할 거예요. 주행 중에 발전기 불이 들어왔다고 하셨기 때문에 발전기까지 같이 교환을 할 겁니다. 키로수가 22만이고 한 번도 발전기를 교체를 안 하셨어요.
겸사겸사 부동액까지 다 교환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시동 끈 상태에서 워터펌프 옆에 보면 10mm 있거든요. 워터펌프 옆에 10mm부터 풀어주겠습니다. 3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풀러야 풀려집니다. 왜냐하면 벨트가 잡고 있기 때문에 풀러지거든요. 벨트 뺀 다음에 빼려고 하면 잘 안 빠져요. 미리 10mm 3개부터 풀러주세요. 22mm 댐퍼 풀리 풀겠습니다. 어차피 댐퍼 교환할 거거든요. 22mm입니다. 풀리 빼고요. 벨트 빼고 있습니다. 이 풀리도 교환할 거예요. 이것도 교환할 겁니다. 벨트도 미리 사진 찍어 두시는 게 좋아요. 이거 끼실 때 또 헷갈리거든요. 사진 찍어 놓으시면 조립하실 때 많이 도움이 됩니다. 댐퍼 풀리 탈거합니다. 13mm입니다. 아이드 풀리 풀었습니다. 오토 텐션 빼시려고 그러면은 베어링을 빼야 되거든요. 이 베어링은 반대야만 합니다. 풀리시려고 그러면 조여주셔야 됩니다. 조여야 풀립니다. 요거 베어링 빼주시고, 안에 17mm, 안에 거는 정량화예요. 왼쪽으로 돌려서 풀어주시면은 텐션은 빠집니다. 위쪽에 아이들 베어링 하나 풀어주겠습니다. 위에서 풀러야 되고요. 아이들 하나 뺐습니다. 뺀 다음에 발전기 탈거할 거고요. 워터펌프까지 탈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워터펌프는 어셈블리도 나오고요. 이 바깥에 것만 나오거든요. 오늘은 이 바깥에 것만 교환할 겁니다. 이쪽은 뭐 굳이 교환 안 해도 되고 이쪽만 교환하면 되거든요. 이 바깥에만 교환할 겁니다. 12mm 다섯 개 풀고요. 워터펌프 탈거했습니다. 발전기 교환할 겁니다. 마이너스 탈거합니다. 위에 커버 뺄 거고요. 어차피 워터펌프 교환할 거고요. 하면서 위에 물호수 위에 거는 하나 교환할 거예요. 근데 위에 게 좀 잘 망가져요. 고장나는 이유가 오래 써도 좀 딱딱한 것도 있지만 엔진이 이렇게 앞뒤로 움직이거든요. 그럼 이호수가 많이 고장이 납니다. 빼는 이유는 물호수 좀 교환하기 편하라고 빼는 거거든요. 이것도 뺄 거예요. 그래야 물호수 교환하기 편하거든요. 발전기 교환하려고 하면은 팬을 탈거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공간이 생깁니다. 잭 빼주시고요. 10mm 틀어주세요. 팬 탈거해줍니다. 그러면 공간이 이제 많이 나와요. 보시다시피 이쪽으로 쭉 나올 수 있으니까요. 공간 엄청 넓어졌습니다. 제네레이터 탈거하겠습니다. 그리고 살짝 앞쪽으로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뺀 상태에서 위로 올리면 빠지니까요. 발전기가 잘 안 빠져요. 대드라이브 이용해서 이쪽 부분이랑 이쪽 부분 번갈아가면서 하면서 빠지거든요. 조금씩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올라가고 있어요. 빠지고 있습니다. 빠졌습니다. 네, 빠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잭은 이 끝부분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눌러주시고 잭 빼시면 되겠습니다. 빼고 나서 발전기 탈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발전기 탈거했습니다. 발전기는 차주분이 원하셔도 교환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발전기 불이 들어와서 불안하다고 교환을 원하셨고요. 기존에 타고 했던 거는 원웨이 풀리는 망가지지 않았네요. 보니까요. 제작사 신품 댐퍼 풀리, 아이드 베어링 두 개, 그리고 워터 텐셔너, 그리고 워터 펌프랑 가스케트, 거프 벨트, 브루스 상 준비했습니다. 조립하겠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 텐셔너 있잖아요. 이거는 반대 나사산이에요. 그거는 푸시려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푸셔야 됩니다. 조이시려면은 왼쪽으로 조이셔야 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걸 빼야지만이 조립이 되거든요. 이렇게 풀러서 베어링 빼고 텐셔너 조립하고 벨트 끼셔야 돼. 이거 베어링 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다음 한 상태에서 이걸 조여야 되니까는요. 이제 다 조립했습니다. 댐퍼 풀리랑 아이들 풀리, 겉벨트 다 조립했고요. 맨 마지막에 워터펌프 옆에 10mm 있잖아요. 그거 항상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아, 이게 좀 벨트 끼기가 조금 그래요. 아, 하여간에 벨트는 조립했습니다. 사실 END는 2차만 쓰는 게 아니라 NF도 쓰고 로체도 쓰거든요. 근데 이상하게 유카린스만 좀 더 심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뭐 이쪽으로 물이 들어간다거나 주행하면서 뭐 물이 제대로 좀 안 빠져서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기가 조금 의심이 가긴 가는데요. 일단 자세하게 아시는 분들 댓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올린 다른 영상을 보고 싶다면은 구독 눌러주시고요. 나올라카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화면이 뜹니다. 거기에 동영상을 클릭해 주시면은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